이거 RT 아니야? 저랑 카메라에 같이 가주세요. 저 그때 얘기했잖아요.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고요. 아,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. 무조건 같이 가주셔야 돼요. 이 남자 되게 웃기네. 이 남자친구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아, 당사자가 싫다 그러는데 막 집에 쫓아다니면 그거 얼마나 고통인지 알았어. 그 심정 내가 알지. 승관아. 야야야. 무슨 일인데 그래? 아, 얘가 혜진이 보고 카니발 같이 가자고 어제부터 조조 쫓아다니잖아. 뭐야? 아, 저기요. 아닙니다. 정 누굴 데려가고 싶으면은 쟤는 임자가 있는 애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얘를 데려가요. 네? 저도 눈 높아요. 자, 참 웃겨. 너 견장 보니까 3학년인데 너 그러면 후배야. 얘가 선배한테 확. 반말하지 마요. 나도 재수했으니까 나이는 똑같다고요. 네. 어이 거기. 아무튼 옛 말이야. 내가 침발 안 왔으니까 얘한테 뭐 접근할 생각 하지도 마. 응? 봐봐. 봐 자식아. 하여튼 키 큰 놈 치고 싱겁자는 놈 없다는 그 옛말. 아유, 하여튼 틀린 말 없어요 옛말들은. 아니라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지. 어이 그럼 그럼. 야, 그래. 야 그러니까 너희 둘이 사귀라니까. 싫어. 오누님이 조선 또 왔어. 응? 아 이 자식 봐라 이거. 저랑 카니발 같이 가주세요. 부탁이에요. 야 이 자식아. 아까 희진이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임마. 저희 선배가 희진 씨랑 카니발 같이 안 오면은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. 저 좀 살려주세요. 이거 이제 보니까 무슨 빈대보다 더한 찐득이 아니야 찐득이. 하긴 길고만. 아니 이 사람 뭐하는 사람들이 나가 이렇게 올려다보게 만드는가? 아 잘됐네 잘됐네. 그러면은 이 누나랑 같이 가요. 그 이 누나는 임자도 없고 그 딱 하신 거라고는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. 아니 뜬금없이 뭔 소리야? 이 사람이요 희진이 언니 보고 자기 카니발에 같이 가달라고 계속 조르잖아요. 네! 이것들이 그냥 나를 어찌게 보고 내가 그렇게 안 간 사람은 왜냐 이것들아! 자꾸 들고 다니 언제 어디로 몇 시까지 가면 되는가 쳐봐. 안 돼요. 이 누나랑 가면 더 큰일 나요. 저희 선배들이 이쁜 거 얼마나 따지는데요. 아니 그러니까 이 누나 이쁘잖아. 옛날에 미스 롯데 내가 안 간다고 그랬지 내가. 희진 씨. 아이고 아이고 집값이라 집값. 아이 왜 때려요? 매 맞고 있어요. 말하지 마요. 구본승이라고 하는데요. 구본승. 아이씨. 누구야? 아, 안녕하세요. 저 구본승인데요. 저랑 카니발 좀 가주세요. 이봐요. 같이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. 끊어요. 여보세요. 구본승인데요. 카니발 좀 같이 가주세요. 카니발. 여보세요? 정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댁은 잠도 없어요? 끊어요!